자, 이번 강의는 185페이지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법조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110조 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항은 나중에 뭐 상황,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사기, 강박을 이유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기망, 속였어요.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요 기망을 빼고는 어차피 얘도 뭐죠? 착오라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착오니까요. 자, 기망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속이는 행위인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암소리 안 하고 있는 침묵, 침묵이 기망, 속임수, 사기가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암소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했어요. 사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기망이고 사기다. 이게 나오고, 또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암수리 하는 것은 침묵은 기망이고 사기라는 판례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망 속이는 것이 사기냐? 아니다. 위법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속이는 것이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법해야지만 사기가 되는데, 아, 위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사기고, 만약에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우리 판례를 좀 봐야 되는데 관련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입니다. 두 가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1억 정도거든요. 근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그 아파트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갑이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자,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갑에게 아저씨 이 아파트 1억 5천이 아닙니다. 아니라 1억짜리 아파트입니다라고 말할 고지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암수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한 것은 사기가 아닌 거예요. 또 1억짜리 아파트인데 갑이 을에게 1억 5천을 불렀어요. 1억 5천에 사줬더니 좋대요. 그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으로 부른 것은 이거는 뭐죠? 기망인 거죠. 근데 위법하냐 문제죠. 자,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단순히 가격을 높이 부른 것은 뭐할수 없습니까? 위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 187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줄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지가를 묵비하여 침묵이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호의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을 높이 부리거나 아니면 시가를 침묵하는 것은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자 위법성인데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일단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요.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길래 상가를 분양을 받았더니 상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죠. 조금 심하긴 한데 아무튼 장사가 잘 될 거고 매달 얼마씩 수익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요 비난 가능성의 존재 여부가 주체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3만 원만 합시다. 이런단 말이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깎으려고 시도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은 노점상에서 판매하시는 분은 웬만큼 속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백화점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백화점의 경우에는 손님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 깎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가격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화점이 소비자를 기망했다면 당연히 비난 가능성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판례죠. 그래서 백화점의 사기 바겐 세일, 세일하지 않으면서도 세일한다고 속이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고의.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고의여야 사기고요. 실수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닌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빌린 돈을 안 갚는 게 사기인가요? 오늘도 보니까 이혁재신가요? 예능풀에 많이 나왔던 그 사람이 2천만 원을 안 갚아가지고 뭐 사기로 고소했다 어쩌다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을 안 갚는 것이 사기냐 이 문제인 건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언뜻 할 때는 빌린 돈을 안 갚는 거는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자꾸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빌린 돈을 안 갚아가지고 사기로 뭐 기소당했다 뭐 고소를 당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된단 말이죠. 자 그건 뭐냐면 고의냐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고의예요. 그럼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빌릴 당시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합니다. 만약에 소득과 재산 상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고의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가고요. 만약에 갚을 능력이 충분했었는데 빌릴 때는 결과적으로는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사기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린 돈을 못 갚게 된 것은 과실로 속인 거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요. 빌릴 때부터 안 갚으려고 했다면 고의이기 때문에 사기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고의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여야 합니다. 첫째,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요 인과관계라는 말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기망은 했지만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과관계에 결여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건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로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 보면은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뭐 10억을 애처먹었다, 47억을 애처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결국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당할 정도가 아니었다. 객관적으로는 인과관계에 결여된 거죠. 그렇지만 10억, 40억을 애처먹었다는 것은 그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표의자 입장에서는 넘어갈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입니다. 강박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하고 효과를 볼게요. 자,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해악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뭐 때려주겠다, 뭐 불지르겠다, 언론에 대해서 너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해야 악을 고지하는데 협박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강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강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기억나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왜 무효일까요? 반사회적인 것도 아닌데 왜 무효일까요? 무효인 이유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강박이 전에 안 주면 좁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서워서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3만 원 줄까 말까 고민하겠죠. 이게 강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으면 칼을 목에 겨눴다면 그때는 아이 찔릴까 줄까 고민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칼을 겨눈다, 총을 겨눈다 같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를 결정한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강박이 있고 그것이 위법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둘로 나뉩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한 강박으로 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요 돈을 받기 위해서 갑에게 안 갚으면 뭐 죽여버리겠다, 안 갚으면 니네 집에다가 불질러버리겠다라고 했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반대죠.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고소고발인 겁니다.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안 갚으면 고발하겠다. 누가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겠다고 했다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뭐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인터넷 보니까 그 이액재 씨가 그 2천만 원을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돈 빌려주신 분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 2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빌린 돈만 받아낸 것이 아니라 뭐 더 협박을 해가지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더 많이 뜯어냈다면 그때는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보통 그래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근데 그 합의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평가된다면 그때는 부정한 이익이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여야 되겠죠.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였다면 위법하고 위법한 방법으로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효과입니다. 효과는 교재 어디 나오냐면 사기와 강박이 똑같기 때문에 188페이지 사기를 보시면 되겠죠. 효과,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네. 문제는 뭐냐면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만약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병이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게 됐다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때는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사기 강박은 위법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꼭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취소를 못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취소를 안 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인 거죠.
자, 교재 189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91페이지 오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 거예요. 191페이지 하단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아, 제가 설명드렸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죠. 3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습니다. 4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자, 다 아시다시피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은행 가격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상대방이 아닌 병이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가격에 사기를 쳤을까? 강박을 쳤을까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을이 사장이고 병이 피용자, 직원인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지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을이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이 갑은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공부하실 때 들으시면 은근히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대리에서 공부하면 너무나 명쾌해요. 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대리인이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5번입니다.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4번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번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4절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